치아가 없다면 환한 미소를 지울 수 없죠. 치아는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음식을 씹어 영양소를 섭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치아에 염증이 생기고 빠져버리기라도 한다면 건강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기 놓고 이빨이 좀 안 좋은 거 잘 부서지더라고요. 염증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빨이 아무래도 좀 이빨도 헐겁고 빠지고 털이 사이가 처음 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조금만 잘 하다 보니까 뭐 묻는데도 그냥 막 물렁물렁 좋은 게 얘는 물어서 없는 거라. 제가 그 임스틀리를 그 1년 가까이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진짜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보면 정말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치아 상실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소실된 치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양쪽 치아가 쓰러진다거나 그래서 공간 유지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치료가 이제 옆에 있는 치아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런 위아래 교합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교합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수의 치아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안 해도 되는 뼈 이식이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임플란트를 치료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디지털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임플란트로 치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신준혁 치과의사와 함께합니다. 여기 삶의 새로운 청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장렬 씨는 오랫동안 이 때문에 고생했죠. 안녕하세요. 예. 치과 오셨나 봐요? 예, 치과 왔습니다. 아, 어디서 오시는 분이요? 양산서 왔어요. 양산이요? 예. 멀지 않으세요? 조금 멀어도 뭐 정도. 한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한 20에서 30분 걸립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예, 예. 최장렬 씨는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뼈가 위축돼 틀니 사용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식사가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원래 이빨이 옛날 어릴 때부터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 간 건 자체가 아예 막 겁도 나고 그냥 망가지지. 그래서 막 꼭 아파가 막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치과 찾아갔지. 한 개만 빼면 될 걸 두 개 빼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틀니를 한 4, 5년 했습니다. 4, 5년? 예. 틀니 사용 처음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조금만 하다 보니까 잇몸 묻는 거 있습니까? 묻는 게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부러지더라고. 그 부러지니까 이게 이제 빠지게 나니까 이게 빠지니까 뭐 묻는데도 그냥 이게 막 물렁물렁 좋은 게 얘는 물어서 없는 거라. 가장 심각한 것은 윗니. 윗니의 지대치가 부러져 뿌리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빨이 이제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했던 데 가서 물어 이야기하니까 이 뭐라 이 몸인가 뭐 이가 뭐 안 좋아가지고 뭐 임플란트 못 한다더라고. 그럼 마음이 답답한 게 뭐 아무시한 것도 없지 그냥 뭐. 그 아버님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위에 치아가 한 네 개 정도가 남아 계셨는데 그게 이제 다 부러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당뇨가 좀 있으셔가지고 약을 좀 복용 중이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그런 거는 틀니 같은 걸 또 사용을 하셔서 식사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불편한 상태로 계셨는데 이제 혹시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내원을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하다 보니까 뭐 아무 이상 없이 임플란트 된다 카드에 그래서 이제 오게 됐지. 원장님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때는 또 기분 그때는 기분 좋지. 이 없어 이빨 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살 것 같다 계산하는 식으로 앉아 그래 하면서 이제 여기 와서 하니까 이제 좋았지. 일단 아래쪽에는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좀 그대로 쓰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번에는 위에만 치료하시기로 했는데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만 이제 식립을 하셔도 위에 총 14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장렬 씨는 치아 식립 6개가 결정됐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 3D 프린터로 만든 요 임시 치아가 있어요. 네. 요거를 잠깐 입 안에 넣어가지고 저번에 그 저희가 수직 고경 높이를 정한 거 그거 다음에 이어서 요런 단계에서 한 번 더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요 다음 단계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안에 골조가 나옵니다. 티타늄 프레임이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대략적으로 보는 전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결해가지고 높이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일을 만들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2의 치아라 불리는 임플란트.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는 기존의 수술보다 수술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보세요? 다물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아, 자, 눈동자, 눈 한번 저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눈동자 끝에서 꼬리까지의 거리하고 코 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1: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단순히 뭐 예뻐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정점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지 않는 그 랜드마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들을 저희가 보고 두개골에서 그걸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 보철을 놓았을 때 이 아래쪽 하관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또 위의 상관이 또 얼마나 길어지는지 동공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중심선이 어디 위치하는지 평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강 위에서 평가가 되어야만 또 우리가 기능적으로도 잘 씹히고 또 오래 가고 또 그만큼 또 환자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 높이를 측정하는 그 중요한 그런 측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진료엔 기공사도 함께 했는데요. 환자의 보철물에 대해 면밀하게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야 여기도 좀 팔자 좀 더 펴지고 소프트 되는 양은 나중에 한번 이 정도예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귀 앞면도 괜찮고 네.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치과 안에 저희 환자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담하는 기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기공사가 상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맡은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공사는 기공사로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교합이라든지 잇몸하고 만나는 부분, 기능적인 부분, 염증이 생길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사의 의견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큼이나 기공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기공사의 의견이 또 절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기공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물은 컴퓨터 디자인과 최첨단 밀링 머신을 이용해 만듭니다. 3D 캐드캠 시스템으로 정확한 구강 모형 제작이 가능한데요.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어 환자의 만족이 높습니다. 보통 저희 직업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글로만 적혀있는 의뢰서를 보고 만드는데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 정확한 그 환자분의 요구사항을 캐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맞는 디자인과 그리고 추후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보철물에 대한 상의를 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적고 그리고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플란트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 약 7개월간의 치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3D 프린트로 만든 임시 치아를 착용했는데요. 그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환자도 기대가 크다고 하네요. 지금 거의 끝나가지 싶습니다. 한 몇 분만 더 하면 끝나지 싶습니다.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그냥 저 입을 하고 나면 좀 뭐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기분 좋지. 윤지윤 씨는 원래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치료를 미루고 또 미뤘죠. 올해 초 염증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빨이 항상 밑에 보면 약간 썩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그거 뭐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치과로 제가 오기로 됐어요. 약간 좀 시리고 그런 점이 또 많으시고 또 이빨이 워낙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빨은 좀 걱정을 하고 그래 있었죠. 윗니 앞부분에 충치가 심하고 아랫니의 오른쪽엔 염증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놓고 이빨이 좀 안 좋은 거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러고 그때부터는 좀 많이 신경을 썼죠. 그때부터 이빨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치료를 좀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염증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빨이 아무래도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상 겁이 많이 났고 그랬어요. 이빨 때문에. 사실 치과 진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치료를 미룰수록 치료 범위가 더 커집니다. 이제 조금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기에 치료를 했다면 이를 발치까지도 안 가고 다시 재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치주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치아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을 좀 잃어버리셨고 너무나 많이 이제 뼈도 많이 소실이 되고 염증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뿌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방치를 하셔가지고 뼈라든지 잇몸 조직이 많이 이제 상한 거죠. 그래서 많이 녹아내려서 그런 걸 또 충분히 기다려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방치를 하신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충치가 심해 치아 보존이 어려웠는데요.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좀 오래 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 임플란트를 결심했지. 또 안 가면 다시 또 덮으시면 또 빼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 힘든 과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결심했어요. 오늘 저희가 가이드 수술을 할 건데요. 여기 저번에 CT하고 입안에 우리 3D로 촬영한 구강 스캐너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저희가 이런 가이드 스탠트를 만들어요. 3D 프린터로 일종의 자 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들어갈 건데요. 요 밑에 이런 신경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위치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지대라고 합니다. 이런 임플란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중심대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 안에 전에 이 있을 때 치아에 있을 때 이 뺀 자리에 임플란트 위치하고 뼈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 스탠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치아 형태가 이렇게 되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시작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환자의 구강 정보를 정확하게 데이터화하는 일입니다. 이후 3D 모의 시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을 최적의 위치를 찾고 가이드를 제작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이제 수술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CT라든지 구강 스캐너라든지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3차원적으로 미리 모의 시술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3D 프린터로 재현을 해서 우리가 이게 시술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환자분에게 저희가 디자인한 것들을 가능하면 디자인한 모형에 가깝게 임플란트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구강 구조와 잇몸뼈에 맞는 시술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으로 평가받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세심하고 꼼꼼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환자분도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셔서 간 경화까지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조금 치료 시에 수술 시에 좀 손상, 트라우마가 좀 작은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치료를 조금 단계를 나누어서라도 환자분 몸에 조금 부담이 덜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시술 시간도 좀 짧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그런 약제를 쓸 때도 환자분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담당 주치분이 하고의 어떤 컨설트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좀 주의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도 수술인 만큼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은 의사의 숙련도이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윤지은 환자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뼈 상태가 좋지 않아 계획보다 더 많은 뼈를 이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얼음찜질 많이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치과하면 되게 두려웠거든요. 치과 가기가 진짜 겁날 정도였는데 요즘 또 시대는 치과에 가니까 너무 편해요. 마취도 나도 하기도 안 아프고 이러니까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빨 한다고 이빨 빠지니까 먹는 게 진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필요히 느꼈거든요. 그래 하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요 그냥. 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인공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뼈하고 화학적 기계적 결합을 하는 그런 소재인 티타늄으로 나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 위에 인공치아를 만드는 보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또 있는데요. 신덕희 씨는 올해 초 임플란트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보면 털 일을 했는데 털리에 자석을 박았어. 한 30년을 썼어. 불편한 점은 아침 저녁에 잘 때는 씻어갖고 항상 담가야 되고 좀 말하자면 임플란트보다 영 불편해요. 불편한 건 말도 없이 불편해. 어느 날 잘 서다가 또 이 고장이 탁 나쁜 기라.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님은 이제 임플란트를 앞니 쪽에 얇은 뼈가 너무 얇으셔가지고 얇은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고 거기에 이제 틀니를 부분 틀니를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써오셨는데 그 틀니 부분이 이제 부러지고 더 이상 틀니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치료 전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환자가 사용하던 앞니 쪽 틀니로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무서웠지 무섭기로 덜덜카라고. 어떤 점이 좀 무서웠어요? 확 소리 내갖고 하고 입 벌리갖고 하는데 좀 겁도 나고 뭐 좀 그렇대요. 그때 좀 아팠어 이가. 이제 처음에 그 이빨 빼고 할 때는 아팠지만 그 뒤에부터는 좀 편하더라고요. 신덕희 환자는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고 하나로 연결된 보철을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올온엑스 임플란트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베이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임플란트를 한 7개 정도 식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뼈하고 임플란트가 잘 붙어가지고 결합을 잘 해서 이제 그 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올온엑스라고 하는 보철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님께서 적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전에 그야말로 오늘 이를 끼우는 첫날입니다. 네. 티타늄 프레임으로 만드는 보철물. 뼈 유착이 잘 되는 생체 친화적인 금속 소재인데요. 생체 안정성이 높아 꿈의 소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론엑스는 예전부터 있던 보철 타입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티타늄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최신의 디지털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티타늄 프레임으로 치아를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의 자연치처럼 하나의 치아를 개개 치아를 인공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보철 타입을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오론엑스 보철 타입인데요. 이러한 보철 타입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좀 쉬운 타입이면서도 뼈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경우에 그 손상된 뼈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티타늄 프레임에 또 잇몸까지도 재현을 하고 그리고 잘 씹히게끔 강하게 씹힐 수 있는 그런 지르코니아 보철까지 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보철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의 오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화 시키고 좀 더 환자분 위주의 환자분 시각에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압 보철의 좋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오늘 보철물을 시범 착용합니다. 좀 큰 보철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보철물 수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높이 조절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잘 씹히는 쪽으로만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시면 그때부터 제가 높이를 좀 잡아서 많이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오늘 저녁부터 식사하시는 거는 주의사항이 없어요. 뭐 딱딱하고 질기고 뭐 그런 거 있죠. 평소 드시고 싶었던 거 그거 드실 수만 있으면 뭐든 드셔도 상관없어요.
만들어진 보철물을 체결했는데요. 외관상으로는 그 변화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오론엑스는 수술 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소한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치아 기능을 회복하고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보면은 그때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여기가 좀 인중이 조금 기신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준이라고요? 예예. 근데 여기가 어찌 보면 좀 꺼져 있는 것 같고, 또 치아를 보면은 좀 나온 것 같고, 막 그게 혼재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제가 보고, 아, 어머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개선이 됐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수정이 다 돼요 어머니. 근데 일단은 요래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좀 수정할 것들, 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취향이거든요. 자체 기공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해 드릴게요. 아니, 안주정 어떤 제품이 내가 아닌 거고. 좀 그래요. 좀 묘하네요. 기분 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왜 그렇고 하면은 지금 이상하거든. 지금 어찌 보면 지금부터 새로운 또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틀니를 사용해 와셨고 뼈가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밑에 치아까지도 같이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같이 회복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치료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 치아만 치료를 해서 여기에 적응을 하면 이제 뭐 씹는 거라든지 보이는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응이 된다면 이 단계에서 치료가 끝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는 좋다고 생각해야지요. 왜? 내가 못 고치고 못 먹는데 밥을 묵고 해주잖아요. 물론 돈은 내가 들지만도. 그래서 아무 없이 치과에 가면 이빨을 고친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좋은 점이지. 며칠 후 제작진이 환자를 만난 곳은 다름 아닌 헬스장입니다. 그녀는 7개월간의 치료 막바지 단계에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하고 다시 보고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은 그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밥 먹기도 약간 편하고, 질이 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힘차게 밟는 페달처럼 모든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녀.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한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안 아지면 뭐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고, 내가 안 아프고 이대로 내가 이제 먹기 편하고 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이제 뭐 이대로 건강하면 좋겠어요. 페이 치과 치료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약 20명의 치과 의사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을 쉽고 편하고 빠르게라는 개념을 좋아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보초를 만들까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이때는 나눠서 만드는 게 아니라 편의상 원세트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요. 원세트. 파이널이 있고. 그렇죠. 파이널은 세퍼레이트. 한국의 디지털 치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치과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大阪府の大阪市っていうところで開業してます奥田歯科医の奥田裕太と言います。韓国には2回目で今回プサンには4日間滞在する予定です。
院自体は、父親がやってるので1983年に開業して、4年前に父から継承して今40年目の歯科医になります。やっぱり日本にはない、考え方の先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日本の良き治療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韓国の良い治療っていうのも見てみたいので、それをいろんな院を見てみたくて今回は来させてもらいました。韓国のデジタル市場っていうのはもうかなり最先端のことをやっていると思いますし、僕たちもこれからやっと見習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分野ではあると思ってます。 K 그 치과 치료 중에 특히 임플란트라는 분야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 임플란트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많은 국가에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런 세계적인 의사분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첨단 장비들 이런 것들이 보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기공사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치과 관련자들의 그런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하나의 기준점으로 그리고 많이 배우려고 많이들 찾아오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달라진 삶. 바로 천진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옥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가 좋지 않아 식사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특히 딱딱한 음식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통증이라기보다도 저 거의 수술하기 전에 치아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내 입 반 이상이 다 해놓은 이빨. 제 치아는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앞니 쪽도 그때 이제 브릿지 했던 거였는데 그 앞니가 막 흔들거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었죠. 위쪽 부분 틀니에 지대치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또 다른 문제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서 크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치조골이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그런 치조골 부위가 어금니 쪽에 굉장히 없는 그런 상태이시고, 또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에 또 염증이 또 생겼고 또 뼈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뼈의 폭을 넓히는 뼈이식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뼈이식이 오랜 기간 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에서 뼈가 좀 좋은 곳을 찾아서 뼈이식을 최소화하고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을 14개 치아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형태입니다. 윗니는 충치가 심하고 잇몸이 좋지 않아 발치 후 전학 임플란트를, 아랫니는 부분 임플란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엄마한테.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임시 틀니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시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임시 틀니 할 때 이제 음식도 잘 안 씹히고 거의 부드러운 이런 음식만 먹었었는데 진짜 하도 엄마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좀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잖아. 1년만 나는 고생하면 나 이제 임플란트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진짜 힘들었지만 진짜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몰라요. 못 느껴요. 힘든 치료를 견디게 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어? 엄마 막내딸. 그래 알아. 그래 뭐야.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왜 하겠나. 내가 집이야. 엄마 집이야. 엄마 이제 음식 먹고 할 때 있잖아.
고기 먹고 이러면 이제 그 막 뱉어내고 이런 거 보면 응?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가 아무리 지금 나이가 많아도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엄마 2년을 살든이지 좀 더 엄마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잖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 그래서 내 생각하는 우리 막내 부인에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나 너무 사랑한다. 하루만큼 땅만큼 사랑해. 나도. 그래 엄마. 그래. 그래 엄마 또 전화할게 엄마. 그러니까 알았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잘 생각 좀 좋게 해봐서 그래. 알았지 엄마. 알았다. 어머니랑 자주 통화하시나 봐요. 예. 네. 자주 해요. 좀 무례대노 이렇게 자식들이 있어도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저하고 코드가 제일 잘 맞는다고. 저랑 엄마랑 우리 아들하고 그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이 사진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아들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깜짝 선물로 전부 다 커플룩을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진짜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행복해가지고 덩달아 저까지 진짜 기뻤어요 이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잘 따랐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애정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10개월이 넘는 긴 임플란트 치료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육류를 많이 좋아하시진 않은데 굉장히 엄마가 음식을 많이 안 드세요. 되게 소식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로라도 조금 이제 그 영양분을 채우려고 한 번씩 드시는데 몬시부가 다 이제 육즙만 빼먹고 다 버리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그런 걸 먹으면 다 낑기나 털리에 되게 아프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전체 임플란트의 장점은 정리를 해보면 이를 꼈다 뺐다 하지 않고 고정이 된 상태로 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씹는 힘이 굉장히 자연치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못 드시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씹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이 인공 잇몸까지 더해서 심미적으로 미용적으로도 외형을 봤을 때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복원할 수 있다. 치아가 좋았을 때의 나의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요.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제 네. 이가 들어간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안에 한 상태 한번 보고 또 검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주세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철미를 수정하고 다시 제작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환자의 상태는 좋았습니다. 좋으시고 뭔가 더 이상 손볼 건 없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환자분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잇몸뼈가 줄어든다든지 이제 고래되면 이런 부분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얼마든지 요거 나사를 풀어가지고 다시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편하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신 있게 겁먹지 말고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와 포스트 백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몸이 바뀌는 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뭐 특히나 전신질환자라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변에 이제 조금 더 노화가 빨리 될 수 있겠죠. 뼈가 줄어들고 잇몸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위에 들어가 있는 보철의 형태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치아와 똑같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치석 제거를 한다거나 또 이런 잇몸 관리를 한다거나 높이가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요. 임플란트로 되찾은 일상의 행복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막 예전처럼 뭐 치료하고 이러면 막 떨리고 오기 싫고 막 그럴 텐데 오히려 더 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죠. 그냥 이제 좋아하는 음식 가릴 거 없이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았죠. 제가 원래 좀 맛있는 음식 먹으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치료 동안 못했잖아.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떠나서 이제 맛있는 거 가릴 거 없이 아무거나 원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제일 기뻤어요. 틀니가 불편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박충근 씨도 비슷한 이유로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저 틀니를 해가지고 이따가 이빨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바람에 도무지 아파서 헐벗고 빠지고 해서 세 번 정도 바꿨죠. 처음 해가지고 또 이빨 빠지니까 또 한 번 더 하고 또 없어지니까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도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이빨도 빠지고 하니까 이제 집 사람이 이제 옆에서 보니까네 이제 아마 못 보겠으니까네 이제 위 아랫니에 모두 부분 틀니를 썼는데요. 불편한 점이 많았죠. 남아 있는 치아의 상태도 좋지 않아 전학 임플란트를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좀 고령이시죠? 그런 상태에서 아래쪽에 치아 한 두 개 정도, 위쪽에 치아 한 네 개 정도 잔존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치아들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또 이도 많이 썩어 있고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뼈 이식은 최소화하고 뼈가 좀 그나마 좀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7개 정도 식립을 했고요. 위쪽에는 그나마 뼈가 조금 양호하게 있는 편이라 처음에는 9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그런 오론 X 고철은 오히려 개수가 많을수록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9개 중에 7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 2개는 예비용으로 굳이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모두 두고 그렇게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했습니다. 고령자의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 신체 노쇠와 근감소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발치하고 디지털 기술로 보철물을 제작했는데요. 사진을 보니 치료 전후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대상들을 보면 치아가 굉장히 나빠서 결국에는 전체 치아가 다 빠지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사람들인데요.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이걸 했으면 내가 이걸 기대 수명만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을 텐데 참 아쉽다. 아무리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원래 뼈만큼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고통 속에 계신다면 조금 빨리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좀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의 후속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전에 아버님 관리하실 때마다 그래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사실은 건강하게 평생 쓰면 너무 좋은데 이 중에서 사실 하나만 탈이 나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주변에 염증 생기면 치료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와주셔가지고 지금 건강이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이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이물질 막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염증 생기면 잇몸 속에 있어야 되는 임플란트가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살이 파져버립니다. 맞아요. 우리 예전에 이도 점점 길어지다가 흔들려서 뿌리가 올라오고 맞아요. 임플란트도 그렇게 돼요.
보통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도 예전에 자연치아에 칫솔질 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으셔가지고 임플란트 부위를 자연치아 닦듯이 치아 머리 주변으로만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임플란트를 하고 그 경계 부위, 잇몸 경계 부위를 닦아주셔야 임플란트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이게 환자분 평생에 걸칠 습관이 누적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하루아침에 칫솔질 습관이 바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확인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다 보면 보통 시간이 지나시면서 혼자서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임플란트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시면서도 환자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질. 임플란트 환자는 양치를 할 때 잇몸과 임플란트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 뒷면이 더 힘이 잘 받거든요. 그래서 아프세요 혹시? 아프진 않아요. 그럼 이 정도 강도로 좀 더 숙달이 되셔야 될 것 같거든. 이 안에까지. 여기 치석이 좀 붙어 있어서 제가 이거까지 제거를 해드릴게요. 치주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철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올바른 칫솔질은 물론 정기검진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자연치아 건강하신 분들은 치과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을 구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치과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도록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네. 오른쪽은 굉장히 잘 되시거든요. 네. 근데 왼쪽 여기 맨 안쪽으로가 네. 좀 잘 안 되시니까 칫솔질 하실 때 조금 더 깊숙하게 네. 넣으셔가지고 닦으시고 네. 아까 여기 앞니 안쪽 네. 거기 제가 칫솔질 깊이 넣는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대로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네. 시원하고 받아보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데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친 후라 그런지 밥이 더 꿀맛 같은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딱딱한 음식도 거뜬히 씹을 수 있어 식사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먹는 게 편하니 생활도 편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잘 먹는 편인데 그러는 이제 저 씹어 먹는 게 이제 그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뭐 술취어 뭐 이빨도 이제 전에는 잘못하면 뭐 빠지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여먹은 것도 씹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뭐 다 씹어도 뭐 아무 이상 없고 이러니까 틀릴 때는 몰락하면 이거 혹시나 또 이게 어떠더라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이 이제 없죠. 뭐.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디지털 임플란트. 후회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죠. 틀릴 때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빨 내가 전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요. 100%는 뭐 아니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얼추 뭐 하루를 살아봐도 임플란트를 해보면 벌써 효과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를 잘 보내기 위해 치아 건강은 필수입니다.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임플란트의 장점을 높인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치료하고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 치과에 가서 끝나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책임감 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치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히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